특별한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엄마 아빠만 아니면 되지. 설마. 여러분 안녕? 아빠. 우와, 틸리네 아빠잖아. 오늘의 일일 선생님인 포크예요. 와, 포크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수많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직업은 디자이너였죠. 헛! 감사합니다. 전 최고 디자이너의 명예를 얻었지요. 우와, 정말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떤 찬스라와? 믿기 어렵죠?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대단하세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하고 싶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소방관? 우와, 멋지다. 시험해볼까? 소방관은 늘 깨어있어야죠. 엥 하고 호출이 오면 3초 만에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아빠 이제 그만. 그리고 바로 이런 소리가. 불이야! 불이에요! 모두 피하세요! 디자인의 경험을 살렸어! 우와! 미끄럼틀이다! 자, 어서! 아저씨 최고예요! 재밌겠다! 가자, 미니버니! 무서워!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었죠? 자, 그럼 저는 불을 끌어 다시 가볼게요! 아빠! 틸리, 아빠는 꼭 살아 돌아올 거야! 저건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였어요. 에? 불이 난 게 아니라고요. 틸리야, 오늘 아빠 창피했지? 뭐, 조금은 제법이었어요. 맞아요, 아저씨!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